부부 사이라든지 커플 사이가 좀 돈독해져요.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든지 얼굴빛이 환해지는데 이거는 스스로는 잘 몰라요.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 야 너 얼굴 좋아졌다, 야 너 얼굴 폈다 이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 있죠. 이민연의 운이 트여진 게 현상으로서 좀 크거든요. 얼굴빛 그리고 다음 질문. 아니 다음 질문이요. 많이 환해지셨어요. 근데 좀 힘들어 보이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저랑 일단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영혼 없어요. 말을 하지 마세요. 올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그쵸. 아, 그분들이 네. 운이 좋다면 지금쯤 슬슬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. 그러니까 이민년의 운이 트이는 징조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뭘 시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되지 않을 것도 순조롭게 차근차근 풀리기 시작을 해요. 우리가 꼬인 밧줄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 것처럼 생각지 못하게 내가 재수가 좋네? 뭔가 계속 풀리네?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정도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은 얼굴빛이 환해지는데 이거는 스스로는 잘 몰라요.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 야 너 얼굴 좋아졌다, 야 너 얼굴 폈다 이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 있죠. 이민연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민연의 운이 트여진 게 현상으로서 좀 크거든요. 얼굴빛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생각지 못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많이 알게 돼요. 내가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친구가 됐던 뭐 남자 여자 이성이 됐던 소개를 받고 알게 지내게 된다든지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. 문밖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겉모습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돼요. 나도 모르게 치장을 하게 되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자기 관리에 좀 열심히 힘을 쓰고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금전이 재수를 본다 이건 아니거든요. 확 갑자기 재수를 보는 건 아니고 금전이 잘 세지를 않아요.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를 쓸 게 있어도 내가 쓰지 않게 된다든지 모으게 된다든지 차곡차곡 이렇게 세지 않고 하나하나 모을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좀 밑바닥을 한번 크게 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어찌 보면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거든요. 한번 쳤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끄실 거야 또 이번 연도 내년도 또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정말 한번 밑바닥을 한번 쳐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 대신 하반기로 갈수록 눈이 좀 많이 트이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부부 사이라든지 커플 사이가 좀 돈독해져요. 그리고 친한 친구들 대인관계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포함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사이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뭔가 잘 될 것 같아. 스스로에 대한 이런 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. 총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일곱 가지가 보통은 그 운이 트이는 징조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으면 올해 운이 좋은 건가요? 웬만하면은 몇 가지라고 일곱 가지 중에서 그래도 네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야지 좀 운이 좀 많이 트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, 뭐 두 가지다? 이건 좀 아니에요. 다음 질문. 아니, 다음 질문이요. 많이 환해지셨어요. 근데 좀 힘들어 보이세요. 왔다 갔다 많이 하신다고. 네. 아니, 어쩔 수 없어요. 인생이 살아야지. 뭐 먹고 살아야지. 서로.